이 왕국도 언젠가 한 줌의 가루가 되겠지. 남도영의 블루클럽. 네, 안녕하세요. 남도영의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빛의 가호 오랜만에 들레니와 함께합니다. 떨려요. 강수진 선배 오실 때 너무도 떨렸지만 지금도 너무나 많이 떨립니다. 이름도 영롱한 미스틱 플라워 쿠키 서혜정 성우님 초대석 쿠션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스컬리 서혜정입니다. 멀더 어디예요? 멀더? 난 믿을 수가 없어요.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오 마이 갓. 이누야샤 사원의 구슬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셀럽은 어디가 나 마스야 얘들아 안녕. 그리고 드디어 와 모든 것은 하얀 밀가루로 돌아갈지어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성우 활동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계시는 서혜정 성우님, 요즘 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가벼운 근황 또 어떠세요? 뭐. 요즘 뭐 학교에서 성우과 아이들도 가르치고 네. 그 미래의 골동품 가게라고 런칭한 거 있어요. 네네. 예, 그것도 하고 있고 우리 안경진 선배님, 그 선배님하고 또 오디오 런칭할 계획 갖고 있고 네. 안경진 선배님은 성우님은 세상에 이런 일이에 이제 여자 내레이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또 네, 존경스러운 선배님이시고 제가 이렇게 떨면서 하는 방송 자주 못 보죠. 근데 이렇게 떠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님이 기억하실까 하는데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서 나도 궁금해요. 네, 너무 궁금하죠. 제가 입사한 게 KBS 32기 전속성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입사를 했고요. 처음에 신입 연수 기간 끝나고 나면 교육을 받잖아요.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때 선배님이 교육 이사셨어요. 아 그랬구나. 교육을 해주시면서 선배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성우는 성우로 시작해서 성우로 끝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성우로서도 활발하게 함과 동시에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성우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시작점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내가 그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냈어요. 인생의 파랑이라고 홍보 아니고요. 이 책을 왜 드리냐면 쭉 이렇게 스컬리 서혜정 선배님처럼 되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날 선배님은 이런 말씀하셨다. 이제 더 이상 성우로 시작해서 성우로 끝난 시대는 아니에요. 성우로 일하면서 얻은 활동과 경험을 두드려 더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선배님의 조언은 이제 막 성우의 세계에 입문한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리고 유튜버가 된 후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체감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했는데 너무 멋있다. 선배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떨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우 후배들이 능력들이 탁월하잖아요. 엄청나죠. 지금 후배들도 이 세상이 정말. 굉장히 급변하는 이 세상에 발맞춰야 되거든. 네네 맞아요. 우리 너무 잘한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 이후로 선배님의 그 말씀과 더불어 너무나 많은 성우들이 다방면에 활동을 하는 시대가 왔고 그 시대를 예측하신 예언자 출연작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너무나 상징적인 녹음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114 전화 안내를 또 하셨고 대영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 궁전 한국어 서비스 녹음을 대만 국립박물관도 있어요. 차원이 다른 녹음. 그래서 이상하게 이렇게 그쪽 관련한 일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정말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뭐 특별한 녹음이나 에피소드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수장고가 생겨요. 그림 보관하는 곳. 그 대표님이 방송을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알려지기 위한 녹음을 우리가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자기 개인의 글을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 그래서 개인 한 사람만을 위한 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체험인 거죠. 오. 그분만 들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분과 회사 분들이 들으신다고. 선배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다양한 그런 뭐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 제4의 너무 많았잖아요. 정말 바쁜 일정 엄청나게 많으셨을 텐데 그 당시 어떠셨어요? 바빴죠. 너무 궁금해요. 뭐, 광고 녹음 한참 할 때는 새벽 6시부터 일했고 왜냐하면 그때는 광고 녹음실들이 강남, 강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한남대교를 하루에 한 서너 차례를 왕복을 하는 거야. 스케줄이 한 열몇 개씩 되죠. 날라다녔지. 그래서 하루에 그거를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소화해내는 거지.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쿠키랑 킹덤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아 모르셨구나. 섭외 어떻게 되셨어요? 거기 회사에서.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던 걸로. 또 주변에 가족분들 중에 또 쿠키랑 킹덤 좋아하는 우리 아들이 있다고. 엄마도 여기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어요. 연락 받았다고 했더니 막 괴성을 지르더라고. 와, 미스틱 플라워 샌드아트로 광고가 나가가지고 정말 인기가 많았고 앞에 얘기를 길게 한 이유가 있어요. 미스틱 플라워는 금방 나올 거예요. 우리 아들 7번 뽑았다 그러던데? 7번을 뽑았다고요? 내가 한번 초대를 해야겠네. 하얀 밀가루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부어지고 가루가 되는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거라. 너의 왕국의 위협이 되는 것이라면 가차없이 피워버릴 것이다. 오, 이렇게 갈등이구나. 주인은 바로 나다. 이 왕국도 언젠가 한 줌의 가루가 되겠지. 쿠키런 킹덤. 이 왕국도 언젠가 한 줌의 가루가 되겠지. 아, 네, 야. 와, 음성이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음성 하나만으로 어느 정도까지 사람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지. 호흡의 내공이죠. 네, 성우라는 직업의 매력을 정말 뿜뿜 느끼게 해주는 그 한 마리가 아닌가. 네, 이제 뽑기를 할 시간이 됐고요. 미스틱 플라워 설정 성우님 모셨다. 모두 찬미하라. 너무 예쁘다. 예쁘죠. 왕국 예쁘죠. 왕국 탐방 좀 해드릴까요? 여기에 또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왕국에 살고 싶다. 와, 나 킹덤을 하면서 이런 멘트를 해볼 생각을 하는데 이런 왕국에 살고 싶다. 너무 예쁘다. 저기 들어가면 공주 될 것 같아. 자, 현재 쿠키를 보면 정말 많은 쿠키들이 있습니다. 총 131가지의 쿠키가 있고요. 와. 그리고 오늘 뽑을 쿠키는 미스틱 클라우드 쿠키. 요 쿠키고요. 더 끌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홈헤빗 비스트 뽑기. 신규 쿠키 출시 미스틱 플라워 쿠키. 비스트 등급이 따로 나왔네. 와, 이제부터 편하게 누르시면 돼요. 그냥 눌러 그냥. 네, 그냥 이제 담당 성우가 나오면 나온다라는 미스틱 플라워 쿠키의 전설이 어떻게 될지 우선 완전 꽝이고요. 아, 마법사. 와, 쌩 꽝. 또 꽝? 네, 와, 이거 이렇게 에픽 이상까지 안 뜨긴 처음이네. 이렇게 해서 재화가 다 써졌고. 어머. 랜턴 10연이 또, 또 그래도 10연을 주네. 가겠습니다. 아, 용딸. 오! 자, 몇 개? 한 개. 자, 왔습니다. 누굴까요? 아, 에픽이다. 네. 아, 이 노래는 대원의 주, 아니 진, 아 걔 누구지? 대원의 너 누구더라? 진홍이, 김진홍.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 가냐면요. 이제 돈을 주고 사러 가요. 그리고 너무 비싸. 다시 갑니다. 뽑아. 네. 아, 솔룡 자꾸 솔룡이. 근데 저게 미끄러진 게 아니라는 걸 아까 봤으니까 비스트의 가호. 아, 솔룡 왜 그렇게 나오지? 아, 솔룡도 나오네요. 자, 주인장이 뽑으면 조금 애매하지만 뭐 여기서 뽑아도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 하나 나왔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 진짜. 뭐야? 불만 있냐? 아, 성게 맛이 안 나왔었구나. 나 타는 게 아니야. 오히려 감사. 기도하는. 아, 안 나왔어요. 마법사! 와, 느낌 왔어요. 아, 느낌 안 왔어요. 와, 거의 확정으로 가는 분위기인데요? 와, 마법사가 나오네요. 와, 네. 그럼 또 결제해야 돼? 그렇습니다. 자, 방송을 바꿀게요. 커삼 뽑기 방송. 여긴 용쿠 퓨바셀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선? 아. 아, 네. 닮았거든요? 자, 안 나왔고요. 저번에 한번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250뽑에 뽑히면서 확정이 되면서 한 번에 두 번이 뽑혔어요. 어머. 가보시죠. 마지막이면서 이거였죠! 와! 와! 이게 뭐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요. 이러면 지금 마일리지 250이 차면서 확정으로 하나를 받으면서 여기서 하나가 남아서 두 개가 뜨게 돼. 영접합시죠. 안 왔어, 심지어. 뭐야? 똑바이야? 네. 아직도 60번이 나왔고요. 요거 확정인데, 네, 계속하시죠. 아, 20번 나왔어요. 진짜, 와, 이렇게 안 나온다고? 와, 용피우새! 드디어 한번 나와주네요. 이번엔 나온 것 같습니다. 해주시죠. 모든 것은 하얀 밀가루로 돌아갈지어다. 구하노라. 오, 여기서 나오는. 나왔습니다. 와, 멋있다. 방송각을 알지. 이야, 너무 멋있다.
와 진짜 멋있는데? 오~ 연출 왜 이렇게 길어? 와 뭐 이렇게 길어 연출이? 와 모든 것은 하얀 밀가루로 돌아갈지어다. 미스티브라워 쿠키 성우 서혜정 선배님께서 뽑았습니다. 야, 나 50뽑에 뽑은 거야. 더 뽑을 거니까 한 번 더 남았죠. 미스틱 플라워의 가호. 이렇게 된 거야? 오셨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멋있다. 와. 야. 와.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에게 삶의 지표를 드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일리지까지 모였어. 어머. 마지막 99,000원을 구매하기 전까지 망했었어요. 덕분에 오래 끌어서 선배님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좋았다로 끝내려고 했는데 킹덤을 하면서 최고 기록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와, 두 번의 미스틱 플라워를 뽑았고요. 거기에 추가 지급 보상으로 한 번을 누르면 한 번의 미스틱 플라워가 더 나온다는. 오. 야. 나 이 연출을 세 개를 보고 있어. 여러분! 이 보기 어려운 연출을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뭔 일이야? 이 연출 너무 멋있다. 몇 개를 뽑으시는 건가요? 와. 마음을 비워라. 아 이렇게 누르면 대사가 나오거든요. 마음을 비우래. 네 뽑기 할 때 정말 필요한 이야기네요. 모든 것은 가루가 될지니. 이상으로 남동의 볼클럽 오늘 미스틱 플라워 쿠키 서혜정 성우님과 함께 정말 인생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끝까지 봐야 한다 라는 걸 알려준 방송이 아니었나. 저는 정말 신세계에 온 기분이었고요.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도영 씨랑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상으로 쿠키랑킹 더 미스틱 플라워 쿠키 서혜정 성우님과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도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 와, 예쁘다!